네, 반갑습니다. 짤짤하게 올려보겠습니다. 그저께군요. 그저께 제가 의미심장한 꿈을 좀 꿨는데요. 네. 제가 아까 전에도 그 3차 대전. 3차 대전에, 대한 그 웹툰을 제가 이제 끊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근데 3일 전에 이제 이런 꿈을 꿨어요. 3차 대전에 대해서 TV 모니터가 나오고요. 거기서 1985년, 1985년도가 나옵니다. 3차 대전. 이때 미래에 어떤 예언을 포함한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요. 1985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군인도 있지만은 어떤 땅이 보였습니다. 땅이 보였고, 네. 일단 제가 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 어떤 땅이었냐면 중동의 시리아.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지만, 자, 이 땅이 여러분들, 이 땅이 제 꿈속에 나왔습니다. 꿈속에 나왔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나왔고, 이거와 비슷한 TV 브라운관에, 네, 이러한 땅이 나왔고요. 여기 위에 한글로 시리아 딱써 있었습니다. 한글로.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네. 그래서 그 꿈이 의미하는 게, 네, 시리아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해석하는 거에는 그냥 주관적인 거죠. 해석할 때는 시리아가 그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좌측에 텔아비브라는 곳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거보다는 구글어스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구글어스로 가서, 또 짧게 올려고 하는데 또 시간이 길어지네요. 네. 자, 시리아. 이 나사 얘네들도 지금 우리가 물속에 있는 건 그걸 알 텐데,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이거 우주가 있고, 네, 다 전구 아닙니까? 전구. 여기서 이렇게 속고 살았다니.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 어릴 때에도 내가 살고 있으면서, 그 당시 이제 안양 쪽에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곳이 내가 살던 곳이 아닌데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지금도 이제 가끔, 물론 돈 벌고 일하고 다들 힘드시겠죠. 근데 가끔 선명한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라이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돈 벌고 살고 이게 아니고 진짜 목적 있죠. 네.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자, 일단은 꿈속에 나온 지도입니다. 이렇게 브라운관에서 나왔고 크게 시 리하 딱 써있었습니다. 3차 대전의 발발 초기, 그 나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된 거는 저도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써있는 것도 참 이건 드문일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발단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가자 지구가 나오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텔 아비브라는 데가 있어요. 텔 아비브. 네. 아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일 겁니다. 이렇게 외곽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는 것 같고, 여기가 15세 소년이 말한 그게 있습니다. 그 예언서. 네. 이제 잠시 기억을, 어떤 기억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 몸이 아팠다고 그랬죠, 남자친구가. 그리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쪽에 이쪽 텔 아비브 이쪽에 핵이 떨어진다고 해요. 핵, 여러분들. 여기 어떤 곳이냐면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네. 뭐 이스라엘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살고, 여기도 조금 느낌이 있고요. 네, 약간 그 어디야? 그 바티칸에는 빼죽한 피라미드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그거가 더 많이 닮았네요. 닮았고, 여기는 굉장히 번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번화가 중에 하나고, 네. 여기는 해변가도 있고, 이렇게 거의 한강 같네요. 뭐 이렇게 시설도 아주 좋고, 뭐 일단 살기는 굉장히 좋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걸 막아놔갖고, 또 이제 살리기 위해서 사람, 또 이제 바다가 물이 이제 들어오니까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1, 2, 3, 4, 5, 6, 7, 8, 9. 아무튼 여기 지역이 텔 아비브라는 지역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랑 시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있고요. 네, 멀지 않죠. 여기 넘어서 바로 이제 시리아 쪽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꿈에서 말하는 그 3차 대전이 얼마 안 남은 게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이 들고, 네. 시리아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시리아 쪽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분명히 둘이는 아직도 싸울 겁니다. 계속 그냥 뭐 잦은 그런 싸움을 많이 하죠. 2018년도에 공습을 했고, 네. 이스라엘 공습에 지하드 사령관 사망, 로켓포 공격 보복, 19시간 전. 아직도 싸움나 얘네들은, 여러분들. 미친 것들이죠. 이렇게 화해도 못하고, 내가 봐도 이스라엘이 아기 축임도 알겠죠. 지하드 사령관 사망, 로켓포 공격 보복, 동화닷컴 여기서 나와 있고, 팔레스타인 40명 부상, 뭐 이스라엘한 분쟁 격화 우려, 참 심각하죠. 얘네들은 뭐 휴전도 없고 해도 뭐 금방 다시 나오고 맨날 싸운다. 맨날 싸워. 내가 볼 때는 이 암덩어리 같아요. 진짜 세계 암덩어리. 필요도 없는 그런 애들 중에 하나. 이제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이렇게 계속 싸움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얘네들을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웹툰도 올렸고, 아, 제가 아까 올렸죠? 네. 오전 중에 올린 것 같은데, 오전에서 오후 정도에.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생각합니다, 진짜. 생각하고. 아무튼 이스라엘 애들은 좀 빨리 정화를 스스로 자정활동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스스로 빨리 반성하고 다 협력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아무튼 꿈속에는 대학을 잠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아무튼 3차 대전의 발발 지역은 시리아라고 나왔으면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꿈이 맞는 건지 개꿈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는 저도 지금 처음 걷기 때문에, 네, 한번 간단히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시리아의 내전이 터지면 이제 또 미군이 또 이제 개입을 하겠죠. 여기서 여기가 이제 한국인데, 대한민국. 거리가 꽤 있네요. 여기죠, 여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가지고. 이쪽 라인은 제가 자주 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마을이 있긴, 이게 마을인가요, 이게? 마을이 아니네. 여기는, 마을이 많네요. 네. 여기는 참 굉장히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 아, 메카 쪽이, 잠시만요. 메카가 여기 어딘데? 메카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여기 마카라고 그랬네요, 마카. 성지라고 하죠, 이제. 이거는, 그 메카 지역에 있습니다. 그 이슬람의 성지. 네. 신비한 돌이 있고. 옛날에 지역을 알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 어디 근처에 있습니다, 메카. 이쪽인가, 이쪽 어딘가에 아무튼 있습니다. 근데 이쪽 라인이 가장 문제입니다, 가장.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중동 여기서 바그다드 이란 지지고 볶고. 아니, 왜 싸우냐 이거죠? 좀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잘 가면 좋은데. 아무튼, 네. 여러분들, 네. 3차 대전의 발발 시점은 시리아가 나왔다는 거를 꿈속에서, 네. 간간이 이제 꿈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꿈도 이제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미래 어떤 환영? 그런 거 제가 좀잘 본다고 해야 되나? 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꿈속에서는 정확하게 딱 나오는 날. 그때는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3차 대전의 발발 장소는 시리아 이 근처다. 시리아다. 네, 짧게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캠트레일이 굉장히 좀 독해진 것 같아요. 기간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계속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레몬 수를 뜨겁게 달여서 드시고, 그다음 소금 많이 드시고, 먼저 히말라야 소금, 그다음 코세척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운동하시고, 캔트를 뿌린 날에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 알칼리수 많이 드시고, 그렇게 일단 자신의 몸을 좀 이렇게 면역력을 키우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꾸준한 운동은 진짜 좋습니다.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신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한번 올려봅니다.